꼭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진영이 나누어서 네 편은 무조건 나쁘고 내 편은 무조건 옳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공리도 있고 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양지도 있습니다.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정치인들이 내 편은 다 옳다고 무조건 의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재명 후보 뒤를 따라서 지금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